내년 심각의 트비티 스타티비아 격기상 요리 마지막 격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그 대 프로토스죠. 프로토스 대 저그죠. 가도록 할게요. 요즘에 저그 대 프로토스 너무 못 이기겠어가지고 이번에는 히드라 운영 가자. 맨날 못 이기겠어가지고 맨날 저글릭스거든. 중요한 거는 저글릭스면 너무 빨리 끝나니까 막 불량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운영을 해보자. 운영을 사기맵 아니죠? 아 혹시나 모르지. 일단 선멀티 들어가는 사기맵은 아니고 핵 체크해보고 아니고 오버로 찍고 풀 그리고 앞마당 이렇게 갈게요. 가스를 지을까 생각 중인데 안 지워도 될 것 같아. 여기 아니고 천천히 갈게.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천천히 생 더블 할까? 아 너무 리스크가 큰 것 같아. 근데 요즘에 너무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짚고 들어 나오면 정찰 보내고 다음에 눈치 봐서 안마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게요. 하나는 정찰, 하나는 눈치 봐서 안마다. 못 봤나요? 봤나요? 숨겨놓고 이게 프로브가 제본주에 들어와야지 편하지. 저를 저기 안마다 멀티 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여기 서있다? 그러면 진짜 귀찮거든. 진짜 짜증나고 막기도 힘들고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숨어있다가 이렇게 멀티를 하는거죠. 잘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그죠? 안마당 타이밍이 꼬이는 것보다 숨겨놨다가 멀티를 하는게 무조건 베스트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또 잘하는 프로토스들은 이걸 알고 있죠. 저처럼.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내리는데 인생이 뭐라고 이러시네요. 인생은 시옷시옷이다. 섹스. 아 죄송합니다. 섹스는 좋은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단내방에 프로브가 있고 이 프로브 좀 잡아주면서 가스 올리고 천천히 들어갈게요. 사내방은 투캐논 멀티. 투캐논 멀티를 하면은 이거는 제가 좋죠. 그리고 프로브 잡았고요. 투캐논 멀티 하면은 제가 좋아요. 무조건 좋아. 왜냐? 사내방은 앞마당이 늦는 거니까. 마당이 늦는 거니까. 매일 녹화본만 보다가 실시간으로 생방 보내요 이러시네요. 고맙습니다. 봐주셔서. 네 진흙 질 것 같아. 가스죠. 이거는 지금 가스러시 하는 거 진짜 영향이 있어요. 왜? 앞마당 늦어요. 앞마당이 늦는 거는 이거는 가스러시 당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테크가 늦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쓰레처리 운영을 들어갈 건데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게이트가 찍히고 진로까지 나오기 전까지는 사내방 저 가스를 제어를 못한다. 그러면 앞마당 멀티가 완성될 때까지 사내방을 할 수가 없다 라는 거지. 깔끔해. 괜찮아. 아직 좋아. 나쁘지 않아. 이러면 빠른 뮤탈 막 이런 것도 해도 사내방이 진짜 당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봄직하고. 자 이거 안 가도 되겠다. 사내 본진에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가도 될 것 같아. 궁금해서 가는 건데. 앞마당 가스를 미리 지어놨어? 앞마당 듣는데? 영향 크죠? 이게 앞마당 멀티가 제가 가스를 지을 때쯤에 이미 앞마당 지어지고 캐는 순간이면은 솔직히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많이 심하죠? 차질이 생긴 겁니다. 분명 차질이 있어요. 차질 보고 있죠? 놀려야지. 에헤헤 쭈빠이. 자 놀리니까 짜증나지 이거는. 제가 저 프로토스 유저기 때문에 잘합니다. 저런 거 짜증나는 거 알아요. 열받아. 그래서 사내방은 캐논을 두 개나 지을 필요 없었는데 두 개나 지었다라는 거 굉장히 큰 손해로 작용을 했죠. 자 가스 사례가 무슨 빌드 들어가는 거지? 앞마당 가스 이제 캐고요. 테크가 올라가면 이제 올라가는 거고 본질 질러 올라가서 때리고 있죠. 스파이어 가면서 눈치 봐서 뮤탈 찍어도 될 것 같아요. 이 사례는 본질에 뭐 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본질 뭐야 이거. 와 코어 이제 올라가요? 진짜 늦는데? 진짜 늦는 거예요? 완전 늦는 건데? 그죠? 어쩔 수 없어. 가스 러시 때문에 사람이 많이 늦었고 이러면 앞마당 가스 들어가면서 뮤탈 써도 될 것 같아. 그죠? 굳이 뮤탈 안 갈 이유가 없어요. 그죠?
어차피 늦고 스쿼드 뽑아내면서 사냥에 들어가면은 커세어 나오는 게 있더라고 하다 잡으면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빌드를 사냥에 보면서 이렇게 다 제어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능력만 돼도 굉장히 재밌게 게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택에 씨부리면서 게임하는 거는 게임이 잘 풀리고 있다라는 얘기고, 자 게임에 대해서 이해가 완벽하다는 얘기지. 자 좋아요. 여기 성과 하나만 지을게요. 저기까지 저걸리 가기 귀찮으니까. 사내마 이제는 바로 찍었거든요. 그래서 사내마 이제 저 질럿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한번 나올 텐데 빌드가 궁금하니까 그죠 나오죠. 그래서 이 타이밍을 잰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대한 수비를 또 진행하도록 하고. 뭐야 사내마 이걸 싸워요? 이거 사내마 그냥 반반 싸움만 해도 사내마 손해인데요. 이거 근데 내가 이기네. 자 사내마 멘붕 오겠네. 자, 이 질럿으로 정찰 못했어요. 그러면 다음 타자 뭐라고 했죠? 뮤탈스크. 다음 타자는 뮤탈스크예요. 뮤탈로 게임 끝낼 수 있습니다. 사내방 이거 아니에요. 나오는 거 아닌데. 사내방 나오는 거 아닌데. 그거 나오나? 그거 그렇게 나오나? 그렇게 먹고 싶은데 그렇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자, 그렇게 나오면 그렇게 먹어줘야지. 그렇게 냠냠. 그렇게 먹방. 좋아요. 사내바 이제는 빌드 궁금해서 깊숙이 넣어준 건데 중요한 건 뮤탈스크 찍혀서 사내바 게임 끝낼 수 있죠. 게임 오버. 지금 사내바 커세어가 나왔다면 이걸 잡으러 갔겠지. 하지만 커세어가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저거는 없습니다. 커세어가 없어요. 갑니다. 상대바 입구 쪽에 뮤탈리스크 랄리 포인트 찍어주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마 뭐야 뭔데 가요. 사내발 본진에 캐논이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고 게임은 터졌고요. 아 제재 가볍게 가스러시 하나로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쉽죠? 아 디자인 왕님 안녕하세요. 잘한다 이 티 잘한다. 그니까 가스러시 상대방 투캐논 러시를 했다라는 거, 투캐논 러시가 아니라 투캐논 빌드를 들어갔다라는 거는 나디밤티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투캐논을 지으면 앞마당이 늦고 앞마당이 늦으면은 앞마당 가스를 캐는 시간이 늦어지니까 본진 가스를 못 캐게 만들면 앞마당 가스를 늦게 캐니까 상대방 결론적으로 테크가 늦어져요. 테크가 늦어지는 걸 또 이용해가지고 들어갔던 완벽한 운영이었습니다.